지금 막 병원을 또 새벽 병원을 다녀왔고 소식이 있어가지고 카메라를 켰답니다. 이렇게 약 처방도 받아왔고요. 오늘 병원을 왜 간 거냐면 사실 오늘 병원을 왜 간 거냐면 사실 이식 날짜를 잡기 위해서 병원을 간 거였어요. 오늘 초음파를 보고 제 자궁 내막이 두꺼워져 있으면은 이제 이식 날짜를 잡고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였거든요. 이제 그 생리 끝나고 나서 자궁 내막을 두껍게 해주는 질정이랑 두껍게 해주는 약 프로기노바랑 그리고 아스피린이랑 이런 약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10일 동안 약을 넣고 오늘 초음파를 보러 갔는데 이게 웬걸? 자궁 내막이 너무 얇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제 자궁 내막 보자마자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오, 약 세게 써야겠네 이러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궁 내막을 두껍게 하는 약들을 또 처방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은 이식 날짜를 못 잡을 것 같다고 내막이 너무 얇다고 많이 얇다고 그러셔가지고 이식 날짜를 못 받았어요. 저번에 생리도 주사 센 거 맞고 해가지고요. 네. 어느 정도는 예상했던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맞아.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제가 생리도 엄청 불규칙적이고 그래가지고 예상했던 일이긴 하니까 또 약 쓰면 되고 하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랬어. 또 똑같이 지난번이랑 똑같은 질정을 처방받았어요. 자궁 내막 두껍게 한 질정. 이 원래 질정 5일 동안만 하는 건데 저는 추가로 5일을 더 넣기로 했고요. 그리고 또 똑같이 프로기노바 이렇게 생긴 이 프로기노바를 또 똑같이 처방을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엉덩이 주사로 에스트라디올이라는 엉덩이 주사, 자궁 내막을 두껍게 해주는 엉덩이 주사까지 맞았다고요. 그러니까 약을 되게 세게 쓴 거예요. 그리고 이 엉덩이 주사는 3일 뒤에 한 번 더 맞고 일주일 있다가 또 내원해서 초음파를 봐서 자궁 내막 두께가 어떤지 확인하고 이식 날짜를 잡을 수 있으면 잡을 것 같고 근데 제가 한 가지 지금 되게 걱정이 되는 거는 선생님이 초음파를 보시더니 좀 내막에 지금 출혈이 있다고 이게 피가 흐르고 있는 게 보이냐고 그거를 확대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초음파를 부정출혈을 있을 것 같다고 좀 있으면 여러 번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안 좋은 건가 봐. 근데 괜찮아. 출혈이 있더라도 내막 두께 유지하면서 출혈만 넣어주면 괜찮을 거야. 출혈만 무사히 넘기고 자궁 내막 무사히 두꺼워지면 이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해야겠어 진짜. 괜찮겠지? 하혈해도? 괜찮아. 조금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았으면 선생님이 약을 더 쓰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번에는 출혈을 했으니까 아 맞네 맞네 힘들다 다음 사이클을 노리자 뭐 이렇게 맞네 좋아. 밥 먹읍시다. 응. 짠. 그 선생님들 지난번에 병원 갔다고 제가 얘기 드린 그 날이랑 지금 다른 날입니다. 그 날로부터 3일 뒤에요. 3일 뒤. 그때 왜 그랬잖아요. 오늘 자궁내막 두껍게 하는 주사를 맞고 왔다. 제가 영상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3일 뒤에 이 주사를 또 맞기로 했다 이랬잖아요. 그 3일 뒤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병원을 가야 되는데 이거 도착을 해서 이거 냉장고에 넣어놓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어? 아 그거 안 왔구나. 아 제가 양념게장을 시켰거든요. 제가 요즘 입맛이 너무 없어요. 선생님 완전히 큰일이라는 것. 입맛이 너무 없어가지고 막 해산물 이런 것만 땡기는 거예요. 원래는 그냥 한식 위주면 다 진짜 맛있게 먹었었는데 그래서 진짜 땡기는 거 한번 그냥 사보자 해서 양념게장을 시켰었는데 양념게장은 따로 오는 건가 봐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집에 계실 때 가자미를 구워줬는데 와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구워보려고 소마 가자미 한번 사봤어요. 두 팩 가재미 손질 가재미 그리고 쥐포 부위젤 이거 좀 몸에 안 좋은 느낌 쓰긴 하지만 그냥 입맛에 당기는 거 그냥 다 먹어보자 해가지고 땡겨가지고 이것도 사봤고 양념게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슬프다. 먹을 생각에 들떠 있었는데
오늘은 선생님 진료 안 보고 주사만 맞으러 가는 날입니다요. 그래서 제가 그날 주사 맞고 왔다 하고 3일 뒤인 오늘까지 영상을 안 찍었잖아요. 그간 근황을 얘기를 드리자면은 걷기 운동을 진짜 열심히 했어요. 진짜. 그래서 정말 하루 최소 만보는 채우도록 걷기 운동을 했고, 제가 만보 걷기를 해본 결과 러닝머신 40분, 밖에 나가서 강아지 산책하는 거 1시간, 이래서 총 1시간 40분을 하면 딱 만보가 채워지더라고요. 이어서 70m. 그래서 그렇게 자궁 내막을 늘려가고 있는 중이고, 단 한 가지 요즘 남편과 저의 가장 큰 고민은, 요즘 제가 입맛이 뚝 떨어져가지고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단백질 엄청 열심히 챙겨 먹었잖아요. 단백질이고 뭐고 고기고 뭐고 그냥 내가 땡기는 거를 먹자 지금 이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입맛에 땡기는 거를 웬만하면 다 먹어보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꽃게탕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만든 거 말고 엄마가 만든 꽃게탕이 엄청 맛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만든 꽃게탕을 엄청 좋아해가지고 엄마가 꽃게탕을 만드셔서 택배로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그 자궁내막 늘리는 주사, 그 에스트라디올 주사라고 했는데, 어쨌든 그 에스트라디올 주사를 맞은 날 진짜 졸렸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맞고 와서 바로 기절해서 한 5시간을 정신을 못 차리고 잤어요. 그 뒤로는 다시 기력을 찾긴 했는데, 그래서 오늘도 과연 그럴지 오늘 할 일이 많은데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왔고요. 지금 0끼이기 때문에 배가 너무 고파서 밥을 먹을 건데, 아까 구입한 요 가재미 녀석을 구워 먹어보려고요. 너무 맛있겠다. 근데 제가 생선 굽는 게 진짜 오랜만이어서, 생선 굽는 냄새 너무 많이 나서 그동안 안 구워 먹었었는데 지금은 좀 절박한 상황이니까 구워 먹어보려고 하는데, 너무 오랜만이어서 어떻게 구워야 되는지 좀 가물가물하구만요. 살짝 벗겨졌는데, 그래서 조금 눌러붙었어. 짠, 첫 끼가 이렇게 완성됐어요. 가자미 모양이 다 부서지긴 했는데 그래도 맛만 있으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어머님이 해주신 갈비, 소갈비, 한우 소갈비, 이거 진짜 맛있어요. 어디 한번 두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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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자미가 사이즈가 크니까 생각보다 좀 그렇네요. 엄마가 구워준 가자미가 사이즈가 되게 조금 작은 거였거든요. 작은 게 되게 맛있었는데 그때 그런 맛은 없네. 그래도 요즘 생선구이가 엄청 엄청 먹고 싶었던지라 좋습니다. 아직도 이 책 필사가 안 끝났어요. 필사 이만큼 했어요, 이만큼. 워낙 중간중간에 책 필사하려고 체크해놓은 그 체크박스가 많아가지고 해도 안 끝나요. 이 뒷부분에는 제가 체크해놓은 게 거의 없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한 앞부분부터 중후반까지 좋았고,
아주 뒷부분에는 되게 술술 익히긴 하고 힐링이 되긴 했지만 필사할 정도까지의 좋았던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긴 해요. 필사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구선생님들께서 제가 이제 시험관 시작한다고 얘기를 드리고, 이제 시험관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종종, 근데 임신이 왜 하고 싶은지 이유를 궁금해하시는 구선생님들께서 종종 계셨었어요. 얼마 전에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도 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랑 대화 나누면서, 아, 이 얘기를 구선생님들께 해드려도, 괜찮겠다,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친구랑 수다 떠는 마음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아주 그냥 어렸을 때 있잖아요. 완전 그냥 초등학교 뭐 중학교 뭐 이럴 때, 아주 어렸을 때부터 되게 그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은 그런 뭔가 로망이 있었어요. 로망이 있었고, 사랑하는 남편이랑 아기들 낳고 행복하게 사는 그 로망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그냥 어린 시절의 생각이었고, 성인이 되고 나서는 오히려 아기를 가지지 말아야겠다 이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몸이 너무 하도 여기저기가 아프고, 그리고 이 세상이 내몸 하나 건사하기도 너무 힘든 세상인 거예요. 나 하나 그냥 혼자서 살아가기도 너무 어렵고, 몸도 막 계속 여기저기가 안 좋고, 막 응급실 가고 입원하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 좀 장난스럽게 얘기는 하긴 했지만, 나중에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안 가질 거다. 나한테는 기대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약간 선전포고를 해놨을 정도로 아이 생각이 없었어요. 나는 아이를 가지지 말아야겠다. 오히려 한 20대 초반부터, 그리고 남편 만나기 전까지, 20대 중반까지,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남편을 만났고, 좀 말하기가 조금 민망하고 쑥스럽기는 한데, 그냥 정말 리얼로다가, 생으로다가, 정말 가감 없이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사랑에 빠지면 콩깍지 씌이고 그 사람이 최고인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거를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남편이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으니까, 남편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냥 이 사람이랑 똑같은 아기를 낳고 싶다, 똑같은 아기를 낳아서 똑같은 사람으로 키워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엄청 많이 들었었어요. 남편이랑 연애하면서도 그렇고, 동거하면서도 그렇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고. 너무 부끄럽네.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남편을 보면서 똑같은 아이를 낳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아기에 대한 생각이 남편을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다시 조금씩 조금씩 싹트기 시작했고, 더그 생각이 커지게 된 거는 이 집에 이사 오고 나서. 이 집에 이사 오고 나서 집이 평수가 갑자기 커졌잖아요. 그리고 이 집에 오고 나서, 그전에는 동거였고 이 집에서는 결혼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집에서 엄청나게 큰 안정감을 느꼈어요. 뭔가 이 집의 모든 게다 마음에 들고, 그리고 남편이랑 저의 그 일상 생활 루틴이랄까, 이런 것도 온전하게 딱그 자리에, 마치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듯이 자리를 잡고, 이 집에서의 생활 루틴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엄청나게 큰 안정감과 엄청나게 큰 평화로움을 느꼈어요. 그 안정감에서 아이를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싹 트더라고요. 그 아이의 생각이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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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지던 그 아이의 생각이 어느 순간 갑자기 팍 터졌어요. 그래서 자연임신 시도를 한 1년 정도? 10개월인가 1년인가 정도 자연임신 시도를 했었어요. 안 됐죠. 안 돼가지고 이제 난임병원을 가서 시험관을 하게 된 거죠. 그때 자연임신 시도할 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서, 오히려 저는 지금 시험관 하고 있는 이게 더 좋아요. 왜냐면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아주 전문적인 도움을 갖다가 그냥 받아가지고 갖다가 그냥 집중 치료를 받는 느낌이랄까? 그래가지고 저는 자연임신 1년 시도할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어요. 뭔가 내가 할수 있는 노력을 다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쨌든 저의 얘기는 이렇고 남편은 사실 그렇게까지 아이에 대한 생각이 저만큼 있지는 않아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다? 약간 이런 주의고 혹시나 이 과정이 저한테 제 건강에 안 좋게 될까봐 그거에 대한 걱정을 더 크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험관 과정 하나하나 할 때마다 저는 막 아 너무 기뻐 드디어 다음 단계야 막 이러고 있으면 옆에서 남편은 되게 저를 안쓰러워하고 아 어떡해 너무 고생했어 계속 약간 이러는? 아무튼간 그렇습니다. 뭐지? 찹쌀을 불려두었고요. 이 찹쌀을 지금 불린 이유는 바로 짠짜잔 전복! 전복 솥밥을 해먹을 거거든요. 요즘 제가 입맛이 없어가지고 해산물 이런 게 땡겨가지고 오늘의 메뉴는 바로 전복 솥밥. 살아있네. 얘가 왔을 때 살아있었어. 그래서 오늘은 어제 다음날이고요. 어제 다음날 찍다가 아니 그 다다음날 찍을 수도 있잖아. 어제 제가 관공서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제 너 진짜 그 주사 맞았잖아요. 내막 두껍게 하는 주사 그거 맞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졸렸거든요. 처음 맞았을 때도 엄청 졸렸는데 어제 나 그 주사 맞고 진짜 엄청 졸려가지고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관공서를 못 갔어요. 어제 관공서를 못 가고 오늘 가고 오늘 그거 집안일이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집안일 하느라고 러닝을 못 했어요. 그래서 이따가 시옷시옷으로 만보를 채울 거예요. 로봇 청소기 돌리고 이불 빨래하고 그냥 빨래하고 분리수거 하는 날이어서 분리수거 왕창 버리고 난리를 쳤다 이거죠. 응. 너무 고생했네. 응. 전복이라도 내가 씻을게. 맛술이 없는 관계로 화이트 와인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생강 원액. 들어가십니다. 약간 노젓던 기분으로 이렇게 강에 있는 보트에서 차차차 쿵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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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그거 뭐야? 이러다 보면 이제 이런 격정적인 멜로디 나와야 될 것 같아. 자, 이 상태로 10분 끓여줍니다. 저게 끓는 동안 짜잔. 오늘 전복 솥밥이랑 뭘 먹을 거냐면 바로 양념게장을 먹을 거예요. 이거 너무 기대돼. 후기가 좋아서. 이거 어제 제가 헬레에서 양념게장 샀는데 안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왔더라고요. 양념게장 어구 고리가 당황스럽죠? 응. 와. 진짜 맛있다. 매콤한데? 어 매콤하네. 이거 밥 한 움큼이나 먹어. 뭘로 풀까? 집게. 집게 요놈 나와라. 갑자기 양념게장 생각이 왜 났냐면 최근에 친구 결혼식에 갔는데 그 뷔페에 양념게장이 있는 거야. 근데 그 양념게장을 먹었더니 너무 맛있는 거야. 어 맛있었어? 어, 원래 나 양념게장, 간장게장 그렇게 안 먹거든. 그니까 거기서 너무 맛있었어가지고 그걸 또 먹고 싶은 거야. 어 그래가지고 거기 어디 거 쓰냐 물어볼 거 같아. 아이고 와 이야 아이고
10분이 지났습니다. 물이 엄청 많네. 이거 어떡하지? 전복 왕창 넣고 다시 5분 끓여줍니다. 짠! 오늘의 밥상입니다요. 양념게장이랑 오이 무침이랑 따라따라따. 와, 엄청 맛있겠다. 여기 제주도 아닙니까? 진짜 맛있어 보인다. 그치 그치. 어, 괜찮았어. 와, 오빠 우리 꼭 제주도 여행 온 거 같지 않아? 그러게 말이야. 이거 양념장이 너무 맛있게 됐더라고. 어, 너무 맛있겠더라 양념장 진짜. 오이소박을. 아 진짜 맛있네. 하나도 안 비리고 진짜 맛있게 됐다. 요즘이 아닌데? 요즘인가? 그 어떤 김치보다 오이소박이랑 진짜 잘 어울려. 너무 기대되는데? 맛있어? 오 맛있어. 진짜 맛있는 게장이다 이거. 아 맵지 않아? 나 맛있거든요. 살짝 매워. 살짝 맵지? 아, 네, 그게 좀 걱정이다. 밥 이만큼이나 먹을게요. 아, 국가 먹을까? 맛있긴 하네. 맛있지? 맛있다. 와, 오빠가 맛있다는 거 진짜 맛있는 거다. 오빠가 이런 사먹는 음식에 대한 기준이 되게 높은데 오빠가 저렇게 반응하는 거 진짜 맛있는 거다. 진짜 입맛 없었는데 이거 입맛 살려주는 그거가. 양념게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매운 게 좋다. 현주야를. 전복솥밥은요? 아 이건 진짜 괜찮아. 상당히 괜찮아. 아니 평소 생각. 평소 생각은 없었어. 아니 평소 생각 말고 그냥 이 전복솥밥 말고 그냥 전복솥밥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복솥밥에 대한 편견은 아 전복 맛있는데 전복으로 솥밥 좀 아까운데? 전복 처리 언제 되나? 응? 전복 처리 언제지 진짜? 여보 진짜 잘 먹었다. 아 진짜 맛있네. 이거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르겠다. 아 이런 꽃게는 어디서 구하는 거야 진짜? 어머 얘 비만이네? 지금 입맛 없는 사람의 먹방을 보고 계십니다. 너무 좋아? 어제 뭐 너무 못 먹어가지고 너무 속상했는데. 아 여보 나 너무 잘 먹었잖아. 오늘의 언박싱 바로 책 주문한 것이 왔습니다. 치킨 누 아니 나 맨날 치킨 누들 수비래. 닭 한 마리. 저거 뭐지? 닭 한 마리.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 다 읽었거든요. 그래서 책을 주문을 했는데 이게 택배 파업 때문에 너무 늦게 왔어요. 이거 한 일주일 만에 온 것 같아. 그 사이에 읽을 책이 없어서 저는 이미 다른 책을 시작을 했거든요. 짜잔 이것입니다. 이거 얇고 빨리빨리 읽힐 것 같아서 이거를 시작했어요. 에크하르트 톨레의 지금 이 순간에 나. 이 명상에 관한 책인데 아무튼 이거 다 읽고 새로 산 책 읽을 거예요. 좋다. 두 권을 시켰는데 하나는 남편이 보고 싶은 책 주문해달라고 해서 해준 거고 하나는 제가 읽고 싶은 책인데 둘 중에 뭐가 제 픽이고 뭐가 남편 픽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부선생님들. 정답은 바로 이거. 요 마음의 법칙이라는 책이 제 픽이고 그리고 스위티 픽은 요겁니다.
모레 알만한 진실이라도 방한서 에세이. 이거 왜 주문하셨나요? 박완서 선생님 뭐 생전에 오빠 박완서님 엄청 좋아하잖아. 생전에 이제 수필을 모아서 발간한 베스트 모음집이래. 우와, 오빠 읽고 나도 읽어야겠다. 재밌을 것 같더라고. 오빠랑 저랑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책 읽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을 제일 좋아하고 제일 재밌어하거든요. 시읒시읒하면서, 그치? 너무 좋아. 그 시간이 제일 좋아, 하루 중에. 그리고 이거는 러쉬에서 보내주신 거예요. 노출 의무 없는 단순 제공으로다가 보내주셨어요. 짜잔! 우와, 아 이거, 오 이거 뉴 베스밤이래요, 러쉬에서 나온. 오빠 이거 봐. 따다다다다. 어, 이쁘다. 배송 과정에서 좀 움직인 것 같긴 한데. 아 완전 움직였네. 헐, 진짜 이쁘다. 아니 무슨 베스킨에서 파는 그런 아이스크림 같아. 진짜? 그리고 무슨 약간 행성 같기도 해. 너무 예쁘다 진짜. 다이아몬드 더스트. 우와 우와, 이름 너무 예쁜데? 근데 이거 뭐야? 나 이거 이름 궁금해. 쟤는 유니콘 푸푸. 유니콘 푸푸? 그럼 유니콘이 싼 똥인가 보다. 약간 그런... 귀여워. 짜잔. 짜잔. 만보 걷기 타임 되시겠습니다. 좋습니다. 소미. 애플워치 발굴 성공. 이거 가운데 거 눌러봐봐. 짠짜란. 아직 만보 하려면 지금 7,000보고 3,000보가 더 남았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걸어보자. 네. 힘을 내봅시다. 좋아. 러닝보다 산책하면서 걷는 게 훨씬 더 재밌어. 박수정 대장님. 자기를 들으라니. 안아달라고. 응. 알았어. 자. 그리고 이 뚜껑을 여기다 줄게. 응. 알았어. 낚시한 줄 알았어. 영광의 만보 순간입니다. 보이십니까, 만보? 그리고 강아지는 마치 침대에 누워있는 것 마냥 지금 엄청 편하게 안겨있음. 이 자세가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 아이고. 오늘의 야식. 딸기랑 블루베리랑 호두랑 아가베 시럽. 요즘 저의 최애템이에요. 아가베 시럽. 특히 이거 석류랑 먹으면 완전 꿀조합인데 오늘은 딸기랑 블루베리랑 먹을 거예요. 그리고 뭘 보면서 먹을 거냐면 바로 짜잔! 구선생님들이 이거 엄청 추천해주셔서 봤거든요. 근데 아직 1화 요만큼밖에 안 봐가지고 잘은 모르지만 어우 시작부터 재밌어. 블루베리 난 추억이다. 뭔가